저는 날이 굉장히 좋아서 아내가 제가 요즘 저 자전거에 재미를 들렸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본인도 좀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. 아, 그 좋죠. 자전거 가르쳐 주러 지금 나와서. 네. 저 태어나서 지금 처음 자전거 탄 겁니다. 이게 저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이 자전거 타기 저게 저 당뇨 관리하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예. 당뇨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려고요. 살 빠지니까 혈당 관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자전거를 타면 하체 근육의 70%까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30분 동안 자전거를 타면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25.2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잘하고 있어. 음악을 또 이런 걸 깔았어. 어머, 났어. 어, 났어. 간다. 그때도 이거 했었어요. 아셨어. 우와. 근데 진짜 운동신경 좋으시다. 잘한다. 어? 청춘 영화 아닙니까? 이거 청춘 영화? 아, 잘했어요. 김미란, 됐죠? 운동신경이 좋으신 것 같아요. 겨우 탔어요. 근데 진짜 유 선생님이 엄청 스윗하시네요. 다음에는 어떻게 나, 어디로 나 갈 거야? 나 데리고? 어디로 갈 거야? 아니,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이제 막 저 라이딩 막 다녀도 되겠어. 아, 진짜? 정욱 일주 한번 가죠.